쓰라네요. 안 해요. 언니 좀 어때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야. 미안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제가 밉죠? 아니야. 내 탓이야. 언제까지 비밀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거보다 언니가 태영이 누나하고 날 오해하는 게 더 큰 문제야. 이번 일도 오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해요? 언니는 우리가 아직도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칠 않아. 왜요? 야, 아버지. 야, 너는 인마 어떻게 된 게 사람이 회사까지 갔는데도 대꾸가 없냐? 어떻게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게 만드냐? 네가 이러니까 너희 댁도 시아버지 알길 개떡으로 알지, 이놈아. 회사에 다녀가셨어요? 다녀가기만 했냐? 마, 내가 네 회사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그리고 네 처는 또 병원에 갔다는데 어디가 또 이렇게 아픈 거냐? 뭐라고? 내가 인마 거기 뭐하러 갔겠니? 용돈 타러 갔다. 내가 비척이처럼 꼭 찾아가야만 그걸 주냐, 인마? 송금하겠습니다. 돈만 보내면 다냐?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얼굴 한 번 안 디밀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마! 네 댁한테 내가 좀 서운하다고 그렇게 좀 전해. 네. 왜 언니 입원했단 말 안 하세요? 지금 언니는 나도 보고 싶지 않아 해. 에휴, 자식들. 자식 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런 거로군. 에이, 호래비 친구. 선생님, 잘하고 말이 통하세요? 통하기는 뭐가 통하냐, 이놈아. 이심전심이지. 저도 호래비, 나도 호래비. 그러시지 말고 골프를 배우시지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나이 드셔서 제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라고 그러시던데요. 골프? 90세 할아버지도 하신답니다. 그렇대냐, 그게? 걸을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예요. 골프 배우세요. 이 동네 연습장도 있잖아요. 아니, 막 그럼 그거는 골프 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골프하고 장갑하고는 기본이죠. 요새 시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골프 배우세요. 뭐 영화 출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식이, 거기서 왜 영화 출연이 나오냐, 임마, 김석애. 아, 그럼 영화 얘기는 빼고 골프 해보세요. 예? 그걸 한번 해봐. 어떡해, 또 지각이야. 아, 뭘 어떡해, 빨리 갈비보 해야지. 어?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문 앞에서 만났다 그러면 되잖아. 야, 그러다 지배인님이 오바하면서, 어? 너희들이 사귀지? 한 사람 그만둬! 그럼 어떡하냐? 에이, 빨리 가위바위보 해.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 내가 먼저 가야지. 넌 여자고 이쁘니까 봐줄지 모르잖아. 싫어.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위바위보 해.
난 맨날 지기만 하는데 뭐. 그럼 오늘은 지는 사람이 먼저 가게. 좋아. 가위바위보. 야, 그거 맨날 쓸지 말 말고 좀 바닥도 좀 이거 왁스 칠하고 기름칠 좀 하고 좀 닦어 임마 좀. 맨날 뭐 쓸지 말. 내가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해라 임마 좀. 야, 윤나야. 안녕하세요. 너 일로 앉아봐봐. 앉아. 너 오늘 또 지각했다. 응? 죄송합니다. 5분밖에 안 주셨는데. 지금 5분은 무슨 5분이야? 아,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나는 일할 때 실수하는 거는 내가 용서를 해도, 어? 지각하는 거는 절대 난 용서를 못해. 알았어? 다시는 지각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이미 벌써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됐어. 오늘까지 깔끔하게 일을 정리하고 깨끗이 끝내. 알았어? 지배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네가 왜 그만둬? 나영이 지각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 네가 뭐가 책임 있어? 뭐가 책임 있어, 네가? 사실 저 나영이하고 사귑니다. 둘이 데이트하다 늦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만둘 테니 나영이는 그냥 다니게 해주세요. 진짜 놀고 있네, 진짜. 뭐? 니네들이 사귄다고? 어? 야, 그럼 사귀면서 이제까지 업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깜쪽같이 속이고 그랬던 거야? 어? 내가, 어? 맨 처음에 니네들한테 내가 그랬지. 둘 중에 하나는 니네들 그만둬야 돼. 어? 나영이, 니가 그만둬. 니가 얘, 너 니가 초짜니까는 니가 그만두고, 기훈이는 얘는 그만두면 안 돼. 얘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얘는 너는 안 돼. 알았어? 지배님, 저 안 그래도 조금만 더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니게 해주세요. 이달까지만 다니겠습니다. 나, 니네들 가뜩이나 업장에서 둘이서 팬티실에서 맨날 신이나 걸리는 거 내가 그거 봤었어. 근데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지배님,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미국 가요. 가서 오지 말아요. 여기 있으면서 할머니 허락 기다리자고 한 거 취소해요. 우리 가요. 할머니하고 정말 우절할 생각이에요? 내 인생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라면 자영 씨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에요. 자영 씨 때문이 아니에요.